이정모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여기 뭐 여러분 혹시 미생이란 만화 보신 적 있나요? 네, 미생의 15회와 16회 제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만화가들이 그리기 좋아하는 쉬운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눈썹 이런 거 왜 표정 잡기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제 이름 이정모고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와 상관없이 뭐든지 이런 질문을 펭귄 SDM GOKR로 SDM은 서대문의 약자고요. GO는 공무원님이 누구나 쓰는 동물 펭귄에 보내시면 뭐든지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24시간 안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의 시민의 질문에 충분히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제가 대답하는 거에 한 50% 정도는 모른다. 모른다는 대답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민하지 않게 해주고 딴 길을 찾아볼 수도 있게 해주는 거죠. 무턱대고 모른다고 하지 않고요. 최대한 알아보고 또 누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누가 알만한 사람이 있을까 충분히 찾아보고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진화와 멸종 그리고 식물입니다. 식물의 다양성. 근데 저 식물의 다양성을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생물학과에서 생물학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제가 처음에 생화학과를 갔는데 생화학과가 뭔지 잘 모르니까 뭐 생물학 비슷한 거 된다 그러면 산에 가다 들에 갈 때 막 물어봐요. 이게 무슨 새냐, 이게 무슨 꽃이냐. 많이 그런 거 배우는 줄 알고 물어보죠. 아마 그런 것들 환경운동 하시면 훨씬 더 잘 아실 테고요. 저 무슨 새야? 아, 산새요. 저 무슨 꽃이야? 들꽃이요. 막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네, 근데 그 식물을 가지고서 왜 식물이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우리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은하산을 쫙 찍어놓으면. 근데 그게 아름다운 까닭은 일단 우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없는데 인간이 없는데 우주가 아름다워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또 환경을 우리가 막 보존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아무리 잘 보존돼야 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생각이거든요. 일단 내가 있을 때 그 환경이 아름답고 맑고가 있는 거죠. 뭐 그걸 나는 없어도 좋아. 환경이 뭐 제일 중요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분들까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라고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그만큼과 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거든요. 딱 들어오면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공룡이 있습니다. 저 공룡을 저희 박물관에 방문객이 많아요. 보통 적으면 1,000명, 많으면 4,000명까지 오거든요. 지나치게 많죠. 하루에 1,500명 정도 오는 게 가장 적당한 수인데 사실 많이 와서는 혼잡스럽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람이 많아서 혼잡스러운데 딱 아빠들이 저 공룡을 보고 손을 딱 놔버려요. 그래서 앞을 먼저 갑니다. 아빠가 먼저. 야, 여기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이들은 처음에는 되게 약간 황당한 표정을 지어요. 아니 아빠가 왜 내 손을 놨지? 당황하다가 금방 좋아해요. 야, 우리 아빠가 티라노사우루스도 아시는구나. 정말 많이 알고 자상한 아빠야. 흐뭇합니다. 세상에 아이들끼리는 뭐 티라노사우루스 알아도 아빠가 알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30초 있다가 실망해요. 왜냐면 여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의 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아빠 중에 가끔 편지를 쓰신 분이 있어요.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자연사 박물관을 다니는데 가면 항상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다. 너는 뭐가 자랐다고 아크로칸토사우루스냐? 항의 편지를 쓰시는 거죠. 관람객의 항의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다 어디 가나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어요. 그 이유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유명한 공룡이기 때문이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유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제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됐어요. 미국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만화에도 많이 나오고 미디어에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되게 제일 유명한 공룡이 되었죠. 그 티라노사우루스랑 똑같이 생긴 또 공룡이 있거든요. 재작년에 한국에 개봉된 영화 중에 한반도의 공룡 전박이라고 있어요. 걔는 타르보사우루스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는 미국에 살고 있고
카르보사우루스는 이제 몽골에 살았던 거예요. 한반도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가까우니까 충분히 살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두 공룡이 사실은 같은 공룡입니다. 티라노와 카르보를 갖다 놓고 따로따로 사진을 보여주면 공룡 학자들도 구분을 못해요. 어떤 게 티라노고 어떤 게 카르보인지. 단순히 얼굴이 좀 조금 갸름하면 카르보, 그리고 조금 넓적하면 티라노 정도입니다. 자, 저는 두 개가 똑같은 공룡이라고 생각하는데 몽골의 공룡학자들은 다른 거다 막 주장하죠. 왜냐면 과학자들은 자기가 발견한 게 최초의 것이고 처음이고 막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내가 당신이 발견한 게 아 저거랑 또 비슷한 변종이야 이야기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름이 다시 또 바뀔지도 몰라요. 네,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이 공룡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네. 생명이 뼈만 갖고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뼈와 뼈 사이를 근육이나 이런 걸 인대를 연결했기 때문이잖아요. 여기 뼈밖에 없지 않습니까? 뼈만 서 있을 수가 없죠. 뭔가 쇠 받칠 대로 받쳐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 진짜라면 이걸 받치고 있는 쇠 막대기가 여러 개 있었을 겁니다. 받치고 있는 쇠 막대기가 없잖아. 이 뜻은 뭐냐면 여기 끝에서 저까지 속으로 뼈 속으로 쇠 막대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모양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 가짜라고도 안 합니다. 레플리카라고 하죠. 레플리카. 복제품이란 뜻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커다란 공룡이 다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이 발견되면 한 60%쯤 발견돼요. 이만큼 발견되고. 근데 또 다른 개체가 있으니까 모양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딴 걸 보고서 대충 모양을 만들어서 만들죠. 이게 한 60% 정도 진짜다. 이렇게 까만색의 굴곡이고 60번째는 진짜 가격이 한 155원 정도 합니다. 이거 복제품이거든요. 4억원 정도 해요. 아무나 복제 주는 건 아니고요. 저 발굴한 사람들이 카피라이트를 갖고 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 팔면 다시 그 돈 갖고 또 다른 데서 파고 있고 막 그러겠죠. 예, 그 선생님은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고향 시민이 제일 많이 오시고요. 저 중산 마을 살거든요. 일단 동계. 제일, 고향 시민이 제일 많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린이 박물관 세워질 때, 거기다가 처음에 자연사 박물관을 짓겠다 해가지고 내가 결승 반대했어요. 다 같이 망하는 일인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자연사 박물관은 정말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 살아있는 것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표본들을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루미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두루미는 천연 기념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 두루미 있는데 그 불법이에요. 잘못하면 감옥 가십니다. 설마 감옥에 보내게도 벌금 내고 말지 않는데 실제로 감옥 가신 분들 계세요. 천연 기념물은 소유가 자체가 국가 소유예요. 개인이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차에 치여가지고 두루미를 갖다 놨어요, 우리한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청에 신고를 합니다. 누가 사고를 했다. 우리가 낸 게 아니야. 누가 사고를 낸 거야. 여기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너네가 갖고 있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박제를 만들 때 또 박제 허가를 해야 돼요. 어떤 기술자에서 하려면 하게 되겠습니까? 그걸 돈은 우리가 다 내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전시하고 있고 우리 돈을 했지만 소유는 마찬가지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권만 갖게 되는 거죠. 예. 박물관에 딱 들어오면 이제 이런 모습이 옛날 모습인데요. 13년 전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야기 교과서 75페이지에 딱 있고 이 사람 아직도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이미 대학을 된 거의 졸업할 나이가 있고 약 19개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오늘의 국면, 오늘의 국립자연수박물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고 있으면 처음에 제주도에서 시작해요. 제주도에 민속자연수박물관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민속과 제주도의 자연을 전시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목포에 자연수박물관인데 아주 좋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승생대를 다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남에 가면 공룡 아리막 나온 데거든요. 중생대 중심의 자연수박물관이 있고
고성에도 마찬가지로 중생대 출신의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는 해양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서 바다에 나온 것만 있고요. 뚝 떨어져서 태백에 아주 훌륭한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태백에 고센대 자연사박물관이라 있거든요. 문화에서 볼 때 제가 저게 제일 좋은 자연사박물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최근에 생겼어요. 생긴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일 방문객의 목표가 얼마 전에 1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60명쯤 방문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방문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도 1박 2일은 잡아야 태백 3대 한가운데 있거든요. 가서 보고 자고 이제 올 수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서대문밖에 없습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1년에 37만 명이 오는 이유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이 오시는 분들의 고향식이 제가 바로 거기서 왔습니다. 생명이 오는 것. 지구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까닭은 지구에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큐리오시티를 갖다가 지금 화석에 보내가지고 찾고 있잖아요. 우주생물학자들이 막주자가 찾고 있는데 저는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에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지금은 없어도 옛날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바다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흔적이 있더라도 박테리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사람도 아니고 로봇도 다. 지구에는, 지구에 있는 이 바닷물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 지구에 있었을까요? 우주에서 왔어요. 처음에 지구에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옛날 그 사진 생각하세요. 지구가 시뻘겋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용암 덩어리. 거기 뭐 바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도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은 땅 속에 있던 바닷물들이 지금도 뭐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만큼 이 바닷물을 줄 수는 없어요. 이 바닷물이 온 것은 바로 우주이고요. 우주에서 많이 있는 혜성들입니다. 혜성이 꼬리가 쫙 있잖아요. 그 꼬리가 그 얼음이 증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성의 꼬리가 반대로 환하게 보이는 것은 다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혜성이 예전에 무수히 많이 지구에 부딪혔습니다. 네. 끊임없이 사진을 찍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혜성이 네. 네. 부딪히면서 그 갖고 있던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생겼죠. 그러면 생각해요.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에만 혜성이 부딪히고 금성이나 화성에는 혜성이 안 부딪혔을 리가 없죠. 똑같이 부딪혔을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바다가 없고 우리는 바다가 있잖아. 그 차이가 뭘까요? 이게 이제 금성입니다. 이게 화성이에요. 금성은 우리가 조금 작고 화성은 좀 많이 작고 그러죠. 근데 보면 여기도 강이 흐르는 흔적들이 있어요. 어두운 세계는 되게 깊은 곳이거든요. 아마도 옛날에 바다였을 곳입니다. 근데 여기 바다가 지금 바다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구랑 여기는 지구에 바다가 있는데 왜 바다가 없다? 왜 없을까? 그걸 과학자들은 자외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H2O로 되어 있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자외선이 막 쪼이면 물이 쪼개지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로. 수소 기체는 가벼우니까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고 산소 기체는 무거워서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거기 그 암석에 있는 들어있는 금속들과 결합을 해서 산화물 상태로 암석 속에 고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바다가 다 없어질 수 있을까? 지금의 화성입니다. 38억 년 쯤 전에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바다가 꽉 차있을 것이다. 낮은 곳에는. 근데 이것이 38억 년 동안 끊임없이 자외선을 쪼여서 물이 쪼개서 없어졌다. 아니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따위 자외선 따위에게 바닷물이 다 날아간 거야.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수 있거든요. 이게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모아두면 딱 요만큼입니다. 지구의 반대면 6,400km예요. 6,400km에 이제 바닷물의 두께는 4km밖에 안 돼요. 6,400분지 4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 농구공이 있잖아요. 농구공이 축구공보다 큽니다. 거기에 짜장면 배달 올 때 온 랩을 한 번에 씌우면 이 지구와 바다의 두께라고 생각하면 돼요. 6,400분지 4면 농구공이 있는데 랩을 한번 씌운 거예요. 근데 그 랩이 농구공이 지구라면 그 랩이 바다인 거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계속 자기가 쪼이면 충분히 쪼개서 없어질 수도 있는 양입니다. 38억년 전으로, 게다가 38억년쯤 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38억년 전으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저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온통 빨간색이죠. 그리고 혜성 같은 게 계속 부딪히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혜성, 소양성도 막 부딪혀요. 근데 달도 무지 커요. 달이 그렇게 멀리 간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다른 딴 달만이 어디 지구에 꽉 붙었었구나. 그 반대쪽에서 뭐가 또 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저 지구 태어날 때 처음엔 지구 가까이 있었겠죠.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다가 이제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 등으로 가면 달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달은 됐다 크게 보이고 밀물과 썰 못 차이도 무지 컸겠죠. 38년 전 등으로 가서 바닷가에 잠깐 잠들면 큰일 납니다. 밀물 썰무사에서 금방 넘쳐버리죠. 지금 서해안에서도 쭉 밀물이 바깥에 나갔다 썰물 시작된다 막 오면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물이 먼저 들어오죠. 자기 키보다 훨씬 먼저 들어오거든요. 난리 날 겁니다. 이때 모습은 초록색이나 파란색, 지구에서 어디서도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38억년 전에는. 네, 초록색도 없었고 파란색도 없었습니다. 지구를 바다 쪽이 아니라 지각 쪽을 보면 육체 쪽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비가 내리면 침식은 되는 거죠. 다 깎여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파란 폭이 볼 수 없었습니다. 38년 전에. 그래서 지금 바다가 이렇게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건 산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데 가서 하늘이 파랗게 안 보이잖아요. 화성 같은 데 가서. 바다가 투명하게 된 데는 바로 이 친구들의 덕이 있습니다.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의 파석이에요. 세균들이 맞으면 사균들이 과합성을 한 거예요. 과합성은 산소를 막 내뿜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이제 파랗게 된 거죠. 덕분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들, 바다도 파랗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바다가 빨간색, 나중에 분홍색으로 변하다가 이제 파랗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라든지 하나하나가 박테리아들이 이 박테리아들이 되게 끈적끈적하게 있어요. 나중에 광합성을 할 때 바다에서 흐름을 거리는데 길다란게 있으면서 옆에 끈적끈적한 게 있어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부유물들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들을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걔가 아까 돌처럼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사진은 소호주에 가면 샤크만이라고 있습니다. 자크만 그러면서 상어가 많이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 보면 살아있는 스트로마토라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로마토는 사실 죽어있는 거지만 계속 거기서 커지고 있는 스트로마토라이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바하마제도에 가면 지하 수중 15m쯤 잠수에만 볼 수가 있고요. 저기는 서우주는 허리 정도 아래 쪽에 바다에 있어요. 스노클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자연유산쯤 되는데 그 땅 주인이 그 호주의 재벌 땅이에요. 호주의 재벌이 과학자들 호주 과학자를 싫어합니다. 호주 과학자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의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보고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과학자들이 도움을 받아서 작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35억 년 전에 그 땅이 있다는 앞서 있다는 곳을 가다가 온 도로의 중간에는 절개지예요. 여기 보면 누수이 많은 지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층들이 한 쌓였어요. 그래서 빨간 지층들은 적색 쉐일을 해가지고요. 아주 가는 모래와 진흙과 철광석이 막 엉겨져 있는 층입니다. 하얀 것들은 음해암이에요. 화산이 화산재. 화산재 쌓이거든요. 물론 옛날 여기까지 다 바닷속이었습니다. 바닷속이었는데 쌓이고 화산재 쌓이고 막 그런 거죠. 요즘은 그 호주에서 뭐 화산 터졌다는 얘기 못 듣잖아요. 근데 옛날에 무지 많이 터졌나 봐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진을 확대했으면 했더니 중간까지 한 100번쯤 화산이 터졌더라고요. 여기까지. 근데 요즘부터 세려고 그러니까 성격이 나빠질 것 같으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사진을 찍을 때 보면 그 크기를 보기 스케일을 위해서 왼쪽과 동전을 놔둔다. 동전, 자. 담뱃값 아니면 망치 이런 걸 놔두잖아요. 크기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데 동전 놔두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보통 사람을 세우는 거 직접.
이런 생각해서 아 유치하게 하면 장기 사진을 꼭 넣으려고 그랬다 그게 아니라 마땅하게 크기를 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 거면 나무도 적당하지는 않아요. 나무도 큰 나무 작은 나무도 오르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갈등 있지만 백태십니다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이 되게 좋지만 이 사진을 가게를 쓸 줄 알았으면 바지라도 축혀 입고 있는 건데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기가 바로 여기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카리 진미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25억 년 전 땅입니다. 여기 더 오래된 땅이겠죠. 당연히 여기가 25억 년 전이면 그건 더 오래됐겠죠. 저녁 때 저기를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할 때 저기 사막길을 막 달리는데 사막이 모래 사막은 별로 없더라고요. 전 세계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님 단단한 흙이 깔려있는 사막이 달려가지고 150km도 달리고 막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간에 자면 사막 100km 안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아무런 인간, 어떤 인간도 없이 우리만 딱 있는 거예요. 밤중에 캥거루나 누구나 보면 소도 사람을 처음 본 소 이런 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차 타고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커다란 뱀이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추면 차가 뒤집어지는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쑥 지나갔습니다. 근데 차가 네 대가 가면 네 대가 500m에서 800m 사이씩 간격을 두고 달리거든요. 먼지가 계속 나기 때문에 가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쭉 지나가면서 이제는 거기는 전화도 안 되니까 워키토키를 갖고서 무전기를 놔두고 얘기해요. 1호차 내가 뱀친 것 같아. 2호차, 3호차 지나가죠. 마지막 4호차가 다 수습해서 와야 돼요. 저기 갈 때 서호주 박물관에 허가를 받고 가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고 채집하지 않고 나비 같은 거 갖고 가고 싶은 거 많은데 놔두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해쳤으면 살체를 갖고 와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쭉 갔더니 이제 뱀이 죽었다니까 마지막 뱀의 차에는 여자들만 있었는데 뱀은 어떻게 살기 싫잖아요. 막 쪼갈쪼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인데요. 그러니까 차체의 폭이 한 3배쯤 되는 뱀이었는데 차가 세 대가 지나고 나니까 세 조각이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어쨌든 실었습니다. 천장에 실고 묶어가지고 2,506km 운전한 다음에 비행기 타고 오죠. 바짝 말라요. 그 사막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박물관 가서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왜 사고를 하나 쳤는데 좀 볼래? 딱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절대 보호종이래요. 구릿빛으로 초록색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뱀이 무지 크고 복사하고 절대 잡아서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다.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아냐? 알게 누가 알아? 우리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갑자기 신문지 막 써서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선생님.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걸 하자. 알면 외교적 문제도 생겨 너무 복잡하다. 갈 때 얘기했습니다. 저녁 때 도착했어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저녁 때 장비 정리하고 이제 아침에 가는데 아침에는 다른 정도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저기 간 거죠. 단지 탐사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산책을 간 거예요. 밥 할 동안. 확실하게 신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탐사 가는 자세가 아니잖아. 파츠 신고 갈 수 없죠. 근데 되게 아까 그 절벽을 사람들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규정을 지키고 가잖아요. 안전장비를 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아, 절벽 틈에 또 내려갈 수 있는 틈이 있어 보이거든요.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서 한 분이 여기에 이제 가슴까지 물이 들어오는 데인데 저기 쭉 들어갑니다. 한참 갈 때 세상에 과학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14명이 가면 과학자는 4명이에요. 10명은 일반인들이 갑니다. 왜 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8월 달에 제가 8월 때 몽골에 공룡을 키러 갔어요. 저 공룡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갈 때 14명이 갔는데 공룡 전문가 2명밖에 안 돼요. 남은 12명은 일반인이 가요. 물리학자도 있고 생화학자 딴 사람들이 가서 무료봉사를 가는 거죠. 땅 파고 오르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찾으려고 하려고 다 자기 돈 내고 가요. 이때 500만 원 들었거든요. 일반인이 자기 돈 500만 원을 내고 오는 겁니다. 텐트 속에 자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갔어요. 근데 몇 명이 가더니 빨리 비명을 질러야 돼요. 비명이 무서운 비명이 아니라 아름다운 걸 보고 가는 비명이 이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이런 게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직 협곡을 지나면 갑자기 커다란 둥근 광장이 열리고 되게 벽이에요. 벽을 처음 써져 있는 거예요. 전 바로 앞에 가는데 가기 싫어요. 자꾸 오라니까 내려갔습니다. 20만 신고. 물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 끝에 난간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게 딱 끝나요.
어떻게 다시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모래가 깔려 있더라고요. 물가 옆에 이렇게 막 쓸데없는 거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2m 좀 넘었거든요. 2m 넘어선 절대로 안 뜁니다 저는. 근데 모래가 깔려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툭 뛰어내렸는데 모래는 2cm도 안 되는 거예요. 탁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그 앞에 1,000만 원 정도의 카메라 장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몸은 깨지지만 그 카메라는 다 물 밖으로 들어서 물속 안 들어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카메라 살렸다는 표현이라서 으악 살렸다 하면 탁 뒤로 넘어져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밴드를 빼고 그냥 가만히 놨어요. 바짝 말았어요. 사막에서. 근데 나중에 서울에 와서 딱 보니까 새빨갛게 녹이 쓰려서 속이에요. 그만큼 속이 뭐예요? 철분을 가득 찼다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출판사 편집, 아동 출판사 편집자였는데 굳이 새벽에 집을 가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내고. 근데 원래 보여지는 게 바로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 아까 그 중문대가 있어요. 반대 방향인데 지층들이 보이더라고요. 몇 세트째로 무수히 많은 지층들이 보이더라고요. 저기 여기가 25년이면 여기는 훨씬 더 옛날일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미션은 뭐냐면 서울주 자연수 방문에서 우리의 주 미션은 저기 캐 가가지고 연도를 측정해 달라고 해요. 연도를 측정해 캐오면 됩니다. 캐 와서 방송 측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미제 도끼와 망치를 충분히 준비해서 엄청나게 깼어요. 깡깡 소리만 나고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인력으로 깨주는 게 아니라 저는 기계로 깨야 되는 거예요. 기계 없었거든요. 결국 못 깼어요. 서울주 사람들은 땅은 큰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서 탐사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과학적인 조사가 끝나야 저기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쇳덩어리잖아요. 땅 팔 필요 없어서 위에서 긁어내면 되는 쇳덩어리니까 어차피 개발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땅땅거리는 쇠가 되는 이유. 그게 다 바닷속에 굳는다고요. 바닷속에 떠들어 있던 철분들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흙가루 프로가 뭉쳐서 저 층이 된 겁니다. 그 산소를 누가 만들어냈냐면 아까 그 시아노 박테리아가 만드는 거죠. 시아노 박테리아가 산소를 막 만들잖아요. 물이 수소와 산소로 갈려서 날아가는데 시아노 박테리아가 여분의 산소를 만들었어요. 그 이 산소가 날아가는 수소와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바다를 유지해줬습니다. 만약에 시아노 박테리아가 없었다면 지구에도 바다가 남아있지 않았겠죠. 다 수소가 날아가 버렸을 테니까. 그럼 우리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고마운 존재가 시아노박테리아이고 시아노박테리아의 흔적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오시면 35억 년 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얇게 슬라이스를 쳐가지고요. 속을 이렇게 푸른색이었던 것들도 볼 수 있게끔 돌을 아주 얇게 잘라서 투명하게 만들어놨어요. 투명할 정도로 얇게 썰은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서만 볼 수 있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우주에는 지구같이 살기 좋은 환경도 있고 사람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사는 곳이 우주에는 수천억 곳이 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주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물리적으로 너무 멉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에요. 빛의 속도로 8분 19초가 걸립니다. 근데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은 4년 4개월이 걸려요. 근데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이 걸리고요. 우리 우주선으로는 약 7만 년이 걸립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4년 4개월 그 빛의 속도를 건너뛰지는 못하는 거죠. 에너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별까지 우주선을 보내려면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의 에너지를 써야 보낼 수가 있어요. 그 가장 가까운 별에 과학이 발달했어요. 지구를 갖다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대통령 뽑아주신다면 저 지구를 위해서 지구 사람 만나고 오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긴 태양계 에너지를 다 써야 되니까 당연히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코 외계인은 만날 수가 없어요. 외계인 무지만하고. 이제 지질시대를 보면요. 지질시대는 크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고생대에 보면 탐분하기, 오동수기, 신류하기, 대봉기, 선풍기, 폐륜기, 트라이트기, 주라기, 백악기, 승기, 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알면 되게 편해요.
이름의 순서를 알면 책보다 석탄기 나왔다가 실루력이 나왔다 그러면 도대체 실루력이 뭔데야? 석탄기가 뭔데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순서만 알아도 자연사를 보는데 정말 편해지거든요. 근데 순서를 보내잖아요. 여러분에게 직접 1분 안에 순서를 매개 해드릴게요. 영어로 오다가 come입니다. come, C-O-M-E. 세게 하면 come이 되죠. 앞 글자만 읽어보는 거예요. come, 오실 때, 석탄 퍼오시면 튀긴지법 100만이 들리는데 함, 함 오실 때 석탄 퍼오시면 튀긴지법 100만이 들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외우고 아이따 잊어버렸어요. 실제로 많은 자연사 전공사람도 저걸 모델해가지고 토 갖고 다니거든요. 외기가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함 오실 때 석탄 퍼오시면 튀긴지법 100만이 들리는데 실루엣의 오더리 스킬은 책에 있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요. 순서만 매시면 됩니다. 순서를, 숫자가 중요한데요. 5억 4,300만 년 전에 고생대가 시작됩니다. 지질시에서 100만 년, 200만 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5억 4,200만 년, 어떤 사람은 5억 4,700만 년 막 그래요. 숫자가 안 좋아요. 5억 4,300만 년이 제일 좋습니다. 5억 4,300만 년 돼가지고. 그렇게 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억 2,500만 년 전, 6,500만 년 전 숫자를 생겨나도 아, 대충 얼마큼 되겠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죠.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정입니다.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올 때 생명의 95%가 사라져요. 생명종의 95%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지구에 100개의 동물이 살았는데, 100마리의 동물이 살았는데 95마리 죽은 게 아니라, 100종류가 살았는데 95종류는 사라지고, 나머지 5종류도 몇 마리 안 남는 거예요. 몇 마리 안는 종류들은 어쨌든 살아남아서 다시 번식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해 나가는 거죠. 멸종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다섯 번의 중요한 멸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멸종할 때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온도가 바뀐다든지 산소가 떨어진다든지 이래요. 산소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고생대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산소의 농도가 15%였습니다. 지금 산소의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1%. 21%가 지금 대기의 산소 농도예요. 일본에 가면 산소방이 있거든요. 23%입니다. 한 2%만 산소를 더 넣어줘도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살짝 돌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산소 농도가 약 0.3%에서 0.5%쯤 떨어집니다. 우리가 다 산소 써버려요. 자꾸 사람이 있으면서. 그 산소 농도가 1% 줄어들면 우리 잠이 와버리거든요. 지하철에 잠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높아지고 산소 떨어지고 진동이 우리 잠자기 딱 좋은 소의 진동수에서요. 네. 근데 15%니까 우리 같으면 가서 못 살죠. 근데 거기는 15%에 맞게끔 개인의 생명이 살았던 거예요. 이게 그 삼엽충이죠. 삼엽충은 처음에 머리 쪽이 있고 꼬리 쪽이 있고 마디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마디가 점점 늘어나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삼엽충은 다리, 마디마다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가 아가미 역할을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미가 늘어나면 다리가 마디가 늘어날수록 다리도 늘어나고 덕분에 아가미도 늘어나는 거죠. 산소 농도는 낮은데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의 대표적인 구석이 되죠. 고생대는 어디나 바다에는 삼엽충이 있어요. 바다를 지배했던 생명체입니다. 산소 농도가 들락날락해요. 석탄기가 되면 산소 농도가 35%까지 올라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되게 높아졌어요. 나무와 상어, 어떤 게 먼저 생겼을까요? 보통 상식에 있는 민주시민은 나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면, 나무는 단순하잖아요. 상어는 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진화해서 단순한 나무가 먼저 생겼을까라고 그냥 대답을 하시죠. 그게 민주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는 사람들은 이제 상어라고 대답하죠. 나무면 좀 물어봤겠어요. 나무가 3억 5천만 년 전에 생겼는데 상어는 4억 년 전에 생겼어요.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아니 동물들이 살아가려면 식물들이 만들어준 산소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무보다 동물이 상어가 더 먼저 생겼다면 산소가 그 산소는 어디서 온 거야? 아 나무가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의 60% 정도는 바다에서 옵니다. 바다에 있는 미생물과 바닷말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아, 뭐 산소가 다 바다에서 오면
숲들 다 밀어버리고 골프장도 지어도 되네. 안 되죠. 우리가 필요한 산소가 이만큼이라 그러면 나 바다에서 이만큼도 나와요. 근데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죽어요. 아,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99도 아무리 해봐야 물이 안 끓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21% 산소가 있어야 돼요. 19% 되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바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가 어디서 가야 문제가 되면 숲에서 문제가 되는 거, 숲을 지켜내야 되는 거. 근데 석탄기 때는 산소 농도가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쉬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왜? 예, 맞아요. 숨쉬기가 좋았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숨쉬기가 되게 나빴을 겁니다. 왜냐면 사방에 산불이 나거든요. 산소 농도가 높아서 불이 잘 나는 거예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잖아요. 그 뜻은 아폴로 1호부터 10호까지도 있었다는 얘기죠. 아폴로 1호는 출발도 하기 전에 우주인이 다 죽었습니다. 원래 출발하기 전날 리허설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 공기 농도를 바꿔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아 참, 질소는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소 잔뜩 빼고 산소 잔뜩 넣어보자. 그래서 막 잔뜩 넣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금속끼리 부딪혀가지고 번쩍했나 봐요.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주인들은 왜 폭발한지도 모르고 그냥 폭발하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사의 과학자들은 똑같은 실수를 한 거죠. 이때 석탄계에 바로 나무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 전에 나무란 게 없었어요. 나무가 처음 생겼는데 기후도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 찼습니다. 그 나무가 처음 생겼는데 이 나무는 아직 뿌리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환경 조건이 좋았었기 때문에 굳이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어떤 나무가 하나 쓰러지잖아요. 그 도미노처럼 나무들이 쓸려서 나 계곡에 쌓입니다. 뿌리가 뽑혀 죽은 거죠. 근데 뿌리가 뽑혀 죽은 나무는 원래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나무가 썩지를 못했습니다. 나무가 썩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물론 미생물 천지였지만 아직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은 없었던 거예요. 그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들이 뽑혀서 죽었는데 나무가 썩지를 못해요. 그 썩지 못한 나무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한 게 바로 석탄이죠. 그 석탄기 이전에는 나무가 없어서 석탄이 안 생기고 석탄기 이후에는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들이 많아서 나무가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석탄을 못게 생긴 걸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세 때 딱 넘어옵니다. 중세가 오면 저기 왜 공룡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 생기는 지금의 인류사라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인류사라는 게 없었어요, 교과서에. 근데 이게 큰 옛날 생물 시대, 중간 생물 시대, 새로운 생물 시대, 그걸 또 귀하게 배갑게 나누잖아요. 작게 나누거든요. 더 작게 나누면 최근 우리 자라니까 더 자세하게 나누는데, 제가 인류사라는 게 생겼어요. 인류사가 뭐냐면, 그동안은 온도가 오른다든지 산소 농도가 낮아진다든지 해서 멸종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 이유 없이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한다지만 사실은 0. 몇 도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지금 0. 몇 도밖에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건데 그 사람이 뭐 생명이 죽을 정도는 아니죠. 자기 주거지가 좀 바뀌는 정도인 거지 멸종할 정도는 아닌데 산소 농도 변화가 없고. 기후나 산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또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인류 때문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시기가 최소한 100만 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3천만 년을 걸리고. 근데 지금 속도는 그보다 100배쯤 빨라요. 한 만 년이면 이 시대만큼 멸종이 올 만큼 지금 멸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생산자가 멸종이 될 때, 고생대에서 중생대할 때 멸종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륙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다 따로따로 있었죠. 그런데 한 3억 5천만 년 전에 갑자기 대륙들이 다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년 전에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버려요. 생명이 살기 안 좋죠. 생명들이 주로 어디서 살기 좋냐면 해안가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해안가 살기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기후도 좋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해안가였는데 여기가
해안도가 아니라 얘는 대륙의 한 가운데가 되어버렸죠. 해안선이 되게 줄었어요. 옛날에 북아프리카 때 해안선 이만큼이었지만 이만큼으로 줄어버렸잖아요. 아프리카 해안선도 이 반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나라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의 국경선을 끝났거든요. 우리나라 보이십니까? 보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2억 년쯤 지나면 우리나라 다 저기 저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비하셔야죠. 그 예. 옛날에 지구가 이렇게 다 붙어 있었다. 무슨 백인이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했잖아요. 판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믿을 방법들이 있죠. 지구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층입니다. 지층들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학교를 안 가져서도 아래 기계 위 것보다 더 오래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지층을 봐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 얘랑 같고 얘랑 같구나. 그때 싼게 져가지고 차이가 났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따지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왜 따지면. 왜 더 이상 얘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난 너랑 얘기 안 해.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공리와 정리가 딱 돼 있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층을 딱 봤는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의 지층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딱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층 지도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도 불구하고 아까 붙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증거가 되네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가 화석입니다. 3억 년 전에 파충류 화석이요. 이런 친구가 남아메리카 여기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도 없는데 얘들이 저 반대편에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 옛날에 얘가 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이 생물이 같이 있었겠지. 얘가 해안선을 건너주는 억자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되게 무지 많아요. 어떤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마다가스카르니 뭐 해가지고 이렇게 생물들이 분포된 걸 봐가지고는 아 옛날 땅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그렇게 고생대하고 중생대 넘어올 때가 딱 지구에는 대륙들이 다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붙어버리니까 사막이 늘어나고 해안선은 줄어들었죠. 또 하나가 산소의 농도입니다. 산소의 농도가 그 고생대 중생대 넘어오기 전에 이렇게 지금의 21%인데 무지 높았어요. 그것도 갑자기 지구 조금 낮아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 생명들은 이렇게 높은 산소에 적응하도록 살고 있었고 진화가 됐는데 갑자기 지구도 낮게 떨어지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멸종에 이르는 길은 커다랗게 공식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첫 번째가 온도가 올라요. 더워진다.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더우면 추우면 어떻게든 사는데 더우면 살기 어려워요. 두 번째가 산소가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가 공기 중에 황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개외, 이걸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비 이야기 하잖아요. 공장이나 이런 데서 황이 늘어나고 있고, 산소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저거 갖고 멸종이, 인간이 멸종되고 그러진 않아요. 왜 인간은 되게 최고 포식자잖아요, 지금요. 그 누구도 인간 잡아먹지부터 그 인간 모든 걸 다 잡아먹을 수 있고. 그래서 쉽게 거기 넘어가지 않는데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인류 진화라는 것은 인류는 기회에 환경에 적응하는 거잖아요. 환경에 적응하는 게 진화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 화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가 다 위수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강이 철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철망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됐거든요. 근데 저희, 제가 소대장 할 때, 인사계, 소대마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상사님이. 그리고 사무도, 행정적인을 보는 분이 있는데, 노태우 밑에 있던 분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였는데, 대통령이 다 부른 거예요, 자격이 있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줬죠. 그 정보 중에 하나가, 일산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였어요. 노실가가 여기 일산 땅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소대장님 빨리 일산에 땅을 사야 됩니다. 왜요? 일산에 서울로부터 일산으로 어마어마한 병력이 몰려온답니다. 아니 서울에 병력이 얼마나 있다고 일산으로 그렇게 옮깁니까?
있을까 하는데 양반 서울 시민들이 이사 온다는 걸 감독이 이동한다고 평가도 못하는 거죠.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일산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무슨 치냐면 대부분이 논과 습지였어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수산가옥을 지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수산가옥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사람이 오는 게 올 리가 없어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알고 나중에 봤더니 산을 깎아서 엎어놓고 수십 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살고 있죠.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환경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 인사계님은 100억대의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소곡 하나 사주시죠. 제가 안양대학에 있다가 양대 휴직을 하고 저기 원주에 있는 한남학교라는 대안학교 2년 동안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갑니다. 갈 때 보면 고속도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국도로 가다 보면요. 여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강이. 저 위에서 보면 절도 있고 구비구비 흐른 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뭔가 공사하는 게 보여요. 근데 한 두 달 지나니까 내가 보이는 모든 지역을 직선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만 년 걸려서 만들어지는 구비를 직선으로 만들 때 한 두 달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의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오히려 1년 지나서 환경을 바꿔버리고 바꿔버려요. 근데 그게 인류예요. 그러니까 만 년 전 갑자기 그런 거 아니고 200억 때부터 갑자기 그런 거 아니고요. 만 년 전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래서 인류 살아 그러는데 인류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어떤 사람은 1945년부터다. 어떤 사람은 산업혁명부터다. 하는데 한 1750년에서 1820년 정도부터가 새로운 인류세라고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지구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의 이제 멸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1년이라고 해봅시다. 생명의 역사가 38억 년이다. 38억 년이 다 생겼잖아요. 근데 가장 오래된 화석은 35억 년 전 화석이 발견됐어요. 38억 년 전에 바다가 생겼으니까 과학자가 아마 38억 년 전에 생명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또 35억 년 전 화석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완전 이거 35억 년 전 화석이야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38억 년 전 화석을 찾다 주장하는데 그걸 인정하는 생물학자는 5%도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5%가 95%가. 저는 싸우지 말고 한 가지 양보하면 안 될까 그럽니다. 38억 년과 35억 년이 한 가지 양보를 하면 36억 5천만 년이 되죠. 정말로 좋은 숫자예요. 36억 5천만 년은 365일이라는 1년으로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리 똑딱해도 38억 년, 35억 년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한 텀만 지나본 친구들은 1년이 개념이 딱 잡히죠. 우리 1년이 아니까 생명의 역사도 1년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36억 5천만 년 전에 1월 1일 0시라고 하면 그때 바다에 작은 기름 주머니가 있고 거기에 RNA라고 하는 핵산이 짤막하게 있었을 겁니다. 이게 최초의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외계하고는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정보를 계속 복제할 수 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은 있을 때 그러니까 피부에 있듯이 세포막이 있듯이 뭔가 막은 있고 거기 자기 정보를 갖고 있고 정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복제될 수 있으면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36억 5천만 년 전이에요. 이때 바다는 해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아주 진한 보라색이었고 해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뭐 바다 속에 뭐 껴있는 게 뭐 떠있는 게 무지막지 하는 거예요. 2월 달쯤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아노박테리아가 어디선가 생겼습니다. 그 산소를 한 방울 두 방울 만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다도 너무나 크고 시아노박테리아는 그날도 3학년 4월까지 12억 년 지났습니다. 36억 5천만 년에서 변화는 없어요. 기껏해야 변화가 보이냐면 진한 보라색이었던 바다가 연한 분홍색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이고 5월달 되니까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시아노 박테리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산소를 보글보글 만들어내요. 만들어낸 산소가 누구랑 결합하냐면 바다 속에 떠다니던 금속들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가라앉죠. 그래서 6월, 7월, 8월까지 갑니다. 8월이 딱 끝나고 나니까 바다가 투명해졌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생명이 생긴 게 24억 년이 지난 다음. 바다가 투명해지고 하늘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살기 좋을 것 같지만 생명한테는 아주 위기가 닥쳤습니다. 산소는 독이거든요. 그전에는 산소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그 산소를
바다에 있던 금속들이 다 결합해서 다 먹어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더 이상 투명해졌으니까 금속들이 안 떠다니잖아요. 산소가 누가 했냐면 생명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산소는 독이거든요. 멀쩡한 쇠판이 있다 생각해요. 쇠판에 산소가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서 부서지잖아요. 양초가 있는데 산소가 결합해요. 양초 타서 없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세포도 산소가 막 결합해요. 활성산소 때문에 막 암 걸린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반대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산소 때문에 이 유전자 이만큼 망가져요.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다 후손한테도 망가진 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결국 얘는 이 유전자 나오는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9월 달에 들어섰을 때 그 위기, 생명의 위기에 닥쳤는데 9월 달에 닥쳤을 때 생명이 기가 막힌 장치를 발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의 암컷과 수컷이죠. 암컷과 이제 수컷이 다 생기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수컷이 망가져도 암컷만 멀쩡하면 거기가 하나, 짝이 있잖아, 두 개가. 혼자는 이제 두 개가 되니까 하나가 망가졌어도 얘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한번 넘깁니다. 10월 달 되니까 이런 다세포 생물들이 생기고요. 생물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11월 전 되니까 또 한번 위기가 생겼습니다.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자그마한 산소 농도가 15%가 됐습니다. 이제는 암컷, 수컷 갖고는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또 생명이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장치를 발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단단한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껍데기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껍데기 생기니까 산소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질 못하죠. 방어막이 생겼습니다. 우리 산소 못 들어오잖아요. 산소 일정한 데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갖다 들어와서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또 단단한 껍데기 생기니까 생명체들이 크기가 커질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밀리미터 단위였거든요. 단단한 껍데기 생기니까 자그마치 센티미터 단위의 큰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화석이 갑자기 나타나죠, 이때부터. 그때 바로 고생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11월 4일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1년이라고 한다면 고생대가 11월 4일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아직 고생대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역사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도 안 다르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고생대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류를 하지 못하는 그 옛날 시생들을 합니다. 11월 4일날 삼엽충도 생기고 단단한 껍데기 생겼습니다. 처음은 지구에 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생명들이 이걸 벌리고 있으면 누군가 입에 들어와주면 고마운 거였습니다. 막 떠다니다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잡아먹히는 거였어요. 11월 4일인데 드디어 처음으로 눈이 생겼어요. 방해석이랑 광물로 만든 눈을 딱 갖게 됐어요. 삼엽충들이. 드디어 봄에서 쫓아가죠. 봄을 쫓아가고 도망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부터 눈이 가장 중요한 선택 압력이 돼가지고 눈이 있냐 없냐 갖고 살았나 살지 못하냐가 됐죠. 지금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제 눈을 갖고 있죠. 11월 21일 날 상어가 생기고 11월 25일 날 나무가 생깁니다. 12월에 누군가 이제 육지로 올라가거든요. 11월 25일에 나무가 생겼다는 건 이미 11월 25일쯤 될 때 육지가 뭐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석탄이 지금 말씀드린 석탄이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이게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더 이상 한 칸이 3억 년이 아니라 한 칸이 1000만 년이에요. 12월 달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씩 뻔합니다. 12월 1일 날 누군가가 이제 육지로 올라왔던 어떤 동물이. 근데 이 나무들은 11월 25일 날 이미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땅 위에.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나무가 꽉 차있으면 살기 아주 좋을 때죠. 석탄기 막 이럴 때입니다. 석탄이 쫙 있었는데 갑자기 나무도 울창해졌는데 갑자기 사막으로 변해요. 지구가. 마지막 패륜기거든요. 고생되니까 석탄 포우시면 튀기질파 100마리 할 때 석탄 포우시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튀기질파 100마리 전에. 지구가 아까 판기화가 된 겁니다.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이 된 거죠. 사막이 됐을 뿐만 아니라 10월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났습니다. 12월달인데 12월 10일 날 공룡이 생기고 12월 24일 날 공룡이 멸종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박물관에 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박물관의 데스크 아가씨들이 간장님 우리도 박물관에 선택을 장식해 어떻게 할까 할까 아크로카토사우루스에다가 산타부전을 씌워요. 산타부전 입자마다게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했어요. 근데 그 핑계를 듣게 했잖아요. 생명의 역사를 1년이라 하면 말이야 산타전이 별로 좋은 날이 아니야. 왜냐면
대통령이 11월 24일날 멸종했거든 한번 넘어갔어요. 튀긴 치포 100마리, 사이아스기 주라기 100마리가 시작됩니다. 그걸 딱 보면 이 중세 저기 고성에 가면 고성 상조감이라는 데가 있어요. 딱 가면 이렇게 국룡발자국 쫙 있습니다. 국룡발자국을 썰물이 되면 따라 걸을 수도 있어요. 밟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 어떤 사람이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잘 사람 다니지 못하게 보존을 해야지 왜 사람이 다니게 했냐 막 그러는데요. 저 1억 년 동안 저 자리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1억 년 동안 있었고 우리를 밟고 간다고 해주고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면 이거 한 칸이 있잖아요. 이게. 이거 한 칸 또 드러내잖아요. 이번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게 저는 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실제로 경험을 해야 좋아서 좋은 줄도 알고 귀한 줄도 알고 보존할 줄도 알아요. 상당히 딜레마잖아요. 그게. 자, 갯벌을 보존하려고 그래요. 근데 갯벌을 보존하려면 갯벌을 경험을 해야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갯벌을 안 가본 사람이 와 갯벌 보존한다 이런 거 없어요. 갯벌을 체험을 해서 귀한 줄 아는데 갯벌을 체험할 때 갯벌이 망가져요. 제가 10년 전에 애들 데리고 갯벌 체험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한번 쭉 지나면 애들이 한 50명 지나가고 하잖아요. 거기가 개판이랄 거예요. 거기는 생명체들이 너무나 곤욕을 치러가요. 너무 많이 잡아먹히고. 숲도 마찬가지거든요. 숲 해설을 한다 그러면 숲에서 숨을 봐야 되는데 숲한테 망가져요. 제가 이제 서대문에 보면 안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안산이 편안한 안자가 아니라 안잔 안자를 쓰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쭉 자락길을 만든다 해가지고 데크를 쫙 깔아놨어요. 댓글 쫙 끌어놓으니까 환경운동하신 분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거기다가 댓글 깔아놨다고 산에다가 인공물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무지 많이 싸웠어요. 댓글 안 깔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되냐. 거기가 맨 흙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그 길이 요만큼이 되면 여기 생태계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딱딱한 땅이 돼가지고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댓글 깔아놓으면 댓글은 땅에서 떠오르잖아요. 사람은 나무 위로 다니고 아래는 생태계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등산하는 사람들이 왜 땅을 못 밟게 하는 거야 그러는데요. 땅을 밟으면 딴 데가 지금 밟대요. 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땅을 같이 밟으면 그 땅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항상 그래도 마찬가지로 해놓으니까 데크를 깔아놨어요.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데크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옛날 하루에 천 명 왔으면 이거 하루에 오천 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던 새 종류가 막 줄어들어요. 생산 환경에는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한강변에 철망 걷는 거 반대하거든요. 철망 걷어내는 순간 뭐가 된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 철망 자체가 자기한테 아주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여기 낮에서 뭐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아빠랑 아이가 손잡이 막 걸어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1억 년 전에 공룡이 걸었던 길을 공룡이 아빠 애가 손잡고 간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애가 물어봅니다. 아빠 공룡이 왜 어디를 걸었을까요? 아빠는 물먹으러 내려왔지 그래요. 조금 있다가 애가 물어봐요. 아빠 공룡이 바닷물 먹었어요? 아빠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뒤에서 들었거든요. 하고 아이스크림 뭐 딴 얘기만 하고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이 앞이 바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바다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고생들은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바닷속이었어요. 그 삼엽충이 바다에 살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무지 많아요. 삼엽충은. 왜 바다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중생들, 네. 고생, 이게 시베리아거든요. 근데 아까 뭐 하면서 분출자 봤는데 시베리아의 시베리아 트랙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무암이에요. 현무암이 네. 아까 얘기 먼저 풀어봐야죠. 근데 중생 때는 뒤에 나올 거예요. 헷갈려요. 쉬도 만들어요. 뭐 찾게요. 고생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러니까 지구가 다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이 그때 시베리아에서 커다란 화산 자격이 일어나서 3km 두께로 쌓여 있습니다. 400m 3km 두께 뭐 얼마나 많이 나왔던 현무암 이게 현무암이거든요.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트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고생대 말에 여기가 쳐져 있잖아요. 시베리아의 서유럽만큼 넓은 땅에서 화산이 터지는데 진짜 서유럽 크기만큼이군요. 두께가 400에서 3km만큼 현무암이 쌓여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화산 자격이 일어난 거죠. 물론 아프리카에 살던 애들은
여기 화산이 터는지 몰라요. 보시다 그 죄송. 근데 역량은 거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시베리아에서 트랩에 분출했습니다. 화산이 터졌어요. 근데 그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산화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염소와 불소 나오고 이산화탄소들이 나와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신 거죠? 이산화황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지구가 냉각화 됩니다. 냉각화 때문에 빙하들이 생기겠죠. 빙하가 생기면 바닷물이 빙하됐기 때문에 바닷물이 낮아져요. 바닷물이 낮아져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래 낮은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은 원래 낮은 바다였는데 바닷물 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육지가 돼버리잖아요. 걔네한테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염소와 불소가 나면 산소 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마치 탄산까지 하면서 산소의 풍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의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 메탄화 하이드라이트가 분출되거든요. 바닷속에 있는 메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려있는 메탄이 공중에 나온 거예요. 더 지구가 더워지죠. 지구 온난화 되면 해양이 무산소로 가는 겁니다. 산소는 기체는 차가울수록 더 많이 물에 녹거든요. 더우니까 다 올라가죠. 너무 빨리 지나게 했는데요. 중요한 게 이 대륙의 풍화작용입니다. 산성비나 뭐 이런 것들 대륙의 풍화작용이 나와요. 그럼 되게 그러면 산성비 이런 것 때문에 산성비 때문에 제일 누가 죽을까요? 식물이 죽습니다. 산성비가 막 내리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 죽어요. 식물이 죽으면 그다음 맞잖아요. 식물이 죽으면 초식동물 죽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성비가 내리면 식물이 죽고 나잖아요. 죽고 나면 대륙의 풍화작용이 엄청 심해집니다. 아까 38억 년 전에 바다 육지의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비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나무 뒤에 육성이 나무는 없어요.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요. 그 쓸려 어디로 바다로 가겠죠. 낮은 바다를 메우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낮은 바다에 대륙궁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딱 잠기는 거예요. 또 어때요? 그 생명의 고향이었던 바다에 있는 생명만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터진 화산 때문에 결국 육상의 동물과 바다의 동물도 생물도 멸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던 시절이에요. 지각은 다 붙어있고 막 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대에 보면 다시 아까 여기였단 말이에요. 성종왕 중생대에 보면 아까 막 같이 걸었잖아요. 중생대에 표준화쓴 게 안문화 있어요. 문화는 안문화 했더니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누가 안문화 쓰고 오세요. 이거 문화를 안문화 했다고 한 대 툭 때려줘도 돼요. 무슨 말하지 말라고. 근데 안문화 했던가 우리나라 거면 우리나라에 있는 지질학자들은 다 옷을 벗어야 돼요. 너무 다 무효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질학 교과 다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중생대 때 바다였던 적이 없어요. 성종왕 앞에 있는 거 여기는 뭐예요? 육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호수가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 지구의 역동적인 걸 다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내 앞에 바다니까, 옛날도 바닷물, 완전 거기 바닷물이, 바다에 깊게 산 거죠. 근데 아니, 최근까지도, 신생대까지도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바다가 생긴 건 아주 최근에 이해인 거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12월로 돌아왔습니다. 12월 31일 거죠. 그 전에. 12월 24일쯤 돼서 공룡이 멸종하잖아요. 근데 공룡이 멸종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공룡이 그때 멸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다 알잖아요. 6,500만 년 전에 커다란 소행성이 꽉 붙어가지고 기후가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소비사투리 멸종했다는 거들이 많은데요. 이때 멸종한 공룡은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멸종은 여태까지 차곡차곡 멸종을 한 거죠. 누군가 살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못 삽니다. 빈틈이 생겨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1호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1201호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없죠. 1201호 누가 비워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생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명이 살려면 그 땅에 있던 얘네가 없어줘야지 얘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 자체가 생명의 역사 전체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빈자리가 있어야 모자라요. 마찬가지였어요. 공룡도. 이때 1%가 마지막에 멸종을 했을 뿐이에요. 나머지 계속 차곡차곡 멸종을 해나가면서 그래서 생기죠.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공룡은 미련하게 등치만 키우다가 멸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 비판할 때 많이 잘못 사용하는 건데요. 저렇게 등치만 키우다가 공룡처럼 멸종하고 말 거야 그런데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등치를 키워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기후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뜬금없이 손에서 부딪혀가지고 딱 조그만 동물이라고 멸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손에서 부딪힌다 멸종하면 압니다. 근데 공룡은 등치를 키웠기 때문에 그 살 수가 있었거든요. 1억 6천만 원이나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공룡은 파충류잖아요. 파충류는 온도를 데워야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 갔을 때 아침에 목이 찌부둥하면 남자들이 하는 게 비살엽청이라는 게 있어요. 괜히 나무를 뻥 차요. 뻥 차면 갑자기 나무에서 카멜레온 두 마리 툭 떨어집니다. 빨간 카멜레온, 초록색 카멜레온 떨어져요. 빨간 카멜레온 초록색 되고 초록색 카멜레온 빨갛게 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그냥 광고에나 나오는 거고요. 색깔이 더 진해지고 그런 거지. 색깔이 변하는 게 있는데 그 문제 오랜 시간에 거쳐 변하는 거지.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글라스 색깔별로 있는데 그 선글라스 만질 때부터 색깔 변하는 거. 다 뻥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초록색은 그때는 그것은 수컷, 빨간색은 암컷인데 딱 떨어져요. 발만 차면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파충류여서 아직 새벽에는 힘이 없어요. 몸이 활발하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겨우 잡고 있는 뻥치면 떨어지는 거죠. 도망도 못 가요. 다 잡으면 돼요. 근데 마다가스카 애들이 그걸 안 잡아먹는 걸 봐가지고 그렇게 잡혀놨는데 맛이 없구나 생각하고 저도 잡아먹은 적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왜 병만족 텔레비전 나올 때 왜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글의 법칙일 때. 그 왜 잡아먹냐? 저도 욕하는 타입인데 그 동네 사람들도 그거 안 먹어요. 그 동네 사람들 굳이 안 먹는데 가서 뭐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 잡아먹었다고 뭐 큰일 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막 절대 보호종. 무슨 그런 것도 아니구나. 그 잡아먹어도 되는 건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굳이 몬도가네처럼 그걸 먹어야 되냐는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근데 파충, 조그만 카멜론도 그런데 등치가 큰 카멜, 공룡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몸을 데우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조그만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공룡이 아무리 작아도 그 닭보단 크니까. 근데 따져보세요. 우리가 피부, 우리가 체온을 잃는 건 어떻게 되냐면 피부에서만 체온을 잃어요. 속에 살은 체온을 잃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피, 면적은 항상 제곱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부피는 세제곱으로 늘어납니다.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어서 세제곱인데 면적은 가로, 세로만 있으니까 제곱으로 늘어나요. 근데 부피가 커졌어요. 몸집이 커지면 몸집이 커진 거에 비해서 부피는 조금 늘어나요. 부피는 세제곱으로 늘어나는데 면적은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 몸집 표면의 비율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몸집을 키우면 키울수록 자기의 표면적의 표면적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을 훨씬 잘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키우면 키울수록 유리한 거예요.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이따 나오겠지만 생태계 빈틈, 생태적 지위라는 거 있잖아요. 에콜로지 니케라는, 니치라는 거 있잖아요. 생태 지위가 뭐냐면 사람은 살고자 하는 자위들이 있어요. 큰 놈,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 자기자를 찾아고 있는데 꽉꽉 찼어요. 근데 작은 놈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중간 놈이 몸을 줄입니다. 우리를 차지하려고. 왜 공간이 거기 그만큼 경쟁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중간 놈들이 있는데 잘 못 살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 죽으면 갑자기 그 자리 가서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애 입장에서 보여요. 제일 큰 애 입장에서 보면. 자기랑 비슷한 놈들도 많고 자기가 잘하는 놈들도 많아요. 근데 제일 위에는 없잖아요. 제일 큰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더 큰 쪽에는 찾아보고 있는 동물들이 없어요. 비어있는 지위가 있다면, 상대 지위가 있다면. 그럼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 거긴 무주공산이니까 자기가 혼자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몸들한 상태 보면 동물들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거긴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공룡들이 복지를 키워왔어요. 그게 두 번째 오해.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공룡 자체가 멸종했다는 겁니다. 아, 공룡 자체가 멸종했다. 그리고 꼬마애들 얘기했죠. 맞아요.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새로 진화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는 공룡이 진화해서 나온 거다. 공룡이 멸종한 게 아니다. 요즘 아예 또 바뀌었습니다. 공룡에 두 가지가 있다. 조류형 공룡과 비조류형 공룡이 있는데, 즉, 새라고 하는 공룡과 새가 아닌 공룡이 있는데 새가 아닌 공룡은 6,500만 년 다 멸종했고 새인 공룡만 살아남았다. 공룡들이 어떤 것들은
체온을 유지해서 몸집을 키우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몸집을 줄이는 대신 털과 깃털을 가진 애들이 생겼거든요. 몸집을 키우는 애들은 어떻게 죽었고 몸집을 작게 하고 걔들만 살아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12월 25일부터는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포유류의 시대가 이때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포유류가 이때 이미 생겼습니다. 하지만 포유류는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포유류가 자기처럼 파충류처럼 같이 살면 어떻게 해서 꼴통에 잡아먹히잖아요. 파충류가 훨씬 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파충류가 훨씬 작은 크기로, 그러니까 주먹만한 크기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야행성으로 삽니다. 낮에는 커다란 공룡이 살아다니니까 내가 거기랑 경쟁을 보고 있어. 방 중에 조그맣게 살면 되는 거죠. 다 공룡들 잠들었을 때 공룡 발이나 갉아먹고 공룡 알이나 캐먹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밀림에 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방 중에 양말 신고 자는 겁니다. 양말 신발 신고 자는 거예요. 피곤해. 하루 종일 걸었어요. 피곤 잡니다. 옆에서 막 깨워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쥐가 발바닥을 갉아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에 피가 죽는 거네. 근데 모르고 잔 거예요. 근데 쥐가 절대로 얼고 이럴 때 갉아먹지 않아요. 걔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금방 반응하잖아요. 이런 데는. 아무리 피곤해도. 발바닥은 모르고 자기니까 그냥 갈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쥐는 옛날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포유류도 커집니다. 그러다 12월 31일 날 밤 11시 50분에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탈출해요. 12월 31일만 다시 보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침팬지 계통과 인류 계통에 갈아섭니다. 오후 4시에 똑바로 서요. 직립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머리를 크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옆으로 다니면 이렇게 머리가 대롱대롱 있잖아요. 똑바로 오면 머리가 똑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무수히 커지다가 밤 11시 30분까지 머리를 컸는데 11시 30분 되니까 머리가 성장하는 게 멈춰버려요. 그리고 11시 50분쯤 되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탈출합니다. 그 단 5분 만에 지구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인류들을 다 멸종시켜버리고 자기만 남죠. 그 자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식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식물들이 처음에는 그 독조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라도 여기에서 걔네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끼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솔림당 식물이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식물들이 생기고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양치류 생기고 그 다음에 침엽수도 생기고 나중에 꽃피는 식물들이 생깁니다. 꽃피는 식물이라는 건 뭐냐면 나물 얘기하는 게 벚나무 이런 것들. 풀 있잖아요. 풀. 소가 먹는 풀은 아주 최근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룡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아보는데 막 공룡이 초원을 막 다닌다. 뻥이에요. 나무들은 막 있었는데 그 아래는 그거 양치 식물 정도나 있는 거지 우리가 보는 소나 말이 먹는 풀 같은 건 없었어. 그냥 나중에 네. 나중에 식물이 신생돼 오니까 아니 갑자기 조그맣던 그 포유류가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룡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커질 수 있는 기회는 생겼지만 커질 뭘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의 그 포유류들은 다 대부분 육식이었거든요. 초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풀들이 막 나니까 풀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식 공룡들도 초식 공룡으로 변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등치를 키운 다음에 굉장히 커졌는데 계속 등치를 유지하려면 잡아먹어줄 동물들이 없잖아요. 그럴 때 풀로 바뀌어요. 풀을 먹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섬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거 파가지고 석탄 같은 거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니치라 그래요. 니치라고 하는데 그걸 절 이어가지고 에콜로지컬 니치에서 생태적 지위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 가지 동물, 여러 가지 새가 같은 곳에서 삽니다. 다양한 종들이. 근데 이렇게 같은 걸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다른 곳에서 먹이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홍합 같은 경우는 아주 바닷속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걸 뭐 개 같은 거 긁어먹는 거고, 얘는 여기서 뭐 요 정도 된 데서 달팽이 같은 거 먹고, 얘는 좀 더 그 도요소 같은 거 뭐 파고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거 먹고, 얘는 더 극강류나 풀 같은 거 먹고, 같은 곳에 살지만 다른 거를 먹는 애들, 생태적 주의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얘들이 같은 거 먹고 큰다 그러면 같은 곳에 안 살죠. 내쪽 쪽으로 내고 막 그럴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다.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새들이 살 수 있는 이유도 자기가
등지를 트는 것과 등지 위치와 먹이를 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두서가 없긴 한데 여러분 혹시 내일 여러분에게 그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줬습니다. 바퀴가 달린 생명과 날개가 달린 돼지 어떤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받으시겠습니다. 진화라는 건 되게 뜬금없이 만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답은 날개 달린 죄질. 여러분은 날개 달린 죄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과학자들도 날개 달린 죄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죄질은 생명계 안에 있어요. 그 날개도 생명계 안에 있죠. 그것도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날개는 유전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생명,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이미 6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생대가 시작하기 전에 있는 유전자들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들을 어떻게 결합, 핀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침팬지하고 사람의 유전자가, DNA가 98.2%나 똑같아요. 1.8%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침팬지와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키는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ABC를 키면 얘는, 사람의 ABC를 키면 침팬지는 CDE를 키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켜지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없는 유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유전자를 키는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계에 있는 것들이 이미 6억 년 전에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바퀴라는 유전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생물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진화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이렇게 알타미라 동굴의 그림을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사람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울 것도 없는 게 저는 절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하거든요. 무지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까지 약 27종의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간 화석이 없어요. 뭐 미싱 링크 막 따지면 안 돼요. 27종이나 있거든요. 그 코끼리나 기린, 그 다음에 고래보다도 더 많은 중간종을 가지고 있어 사람. 과학자들은 뼈, 이빨 한두 개, 그 구석에 있는 뼈만 가지고도 이게 새로운 종인지, 원래 인류종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한 30가지의 명확한 그 해박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눈두덩이에요. 우리 눈두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네 원시인들 시체 보면 눈두덩이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표범이 딱 물고선 눈두덩이 끌고서 나뭇가지 끌고 올라갔던 뜻이에요. 지금은 눈두덩이 못 가잖아. 아마 옛날 사람들이 애인없는 귀 끌고 갔어요. 눈두덩이 끌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그래서 보면 이마하고 주둥이까지 기울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직이죠. 제일 큰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뇌의 크기예요. 이 침팬지의 호모에렉투스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침팬지 눈두덩, 각도, 머리 크기에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 침팬지는 너클워킹이라고 해서 주먹질하면서 다녀요. 거의 옆으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골반이 둥굽니다. 약 130cc 정도의 뇌를 갖고 태어나요. 130cc면 소주잔으로 두 개면 120cc 돼요. 소주잔 두 개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뇌를 갖고 태어나죠. 루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쯤 되는데요. 어쨌든 남은 처음 내려와서 두 발로 걸었던 인류예요. 사람보다 거의 한 반 정도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똑바로 서면서 이 골반이 짜부러들었어요. 그런데 뇌는 침팬지보다 약 30% 정도, 거의 160cc 정도 됐습니다. 이미 저 때부터 한 150만 년, 20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되네요. 300만 년 됐어요. 인류는 애를 낳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엄청 커졌어요. 덩치도 커지고 골반도 커졌습니다. 근데 뇌는 더 커졌어요. 어미 침팬지만큼 커졌어요. 약 400cc 정도 됩니다. 어른은 1400cc 정도 되거든요. 500cc짜리 맥주잔 3개가 이마 위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머리가 큰 거죠. 우리가 머리가 크기 때문에 똑똑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정말 너 머리 커서 좋겠다. 뉴욕 갔다 오니까 세상이 변했던데 10년만 지나도 같이 머리 큰 게 좋아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있죠. 이게 우리가 사실 머리가 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똑바로 선전한 거였더라고요. 똑바로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하고 척추하고 연결되는 구멍을 대후두공이라고 합니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개는 네 발로 다니잖아요. 대후두공은 끝에 있어요. 주둥이면.
그러니까 이게 척추가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머리가 커질 수가 없어서 커리기만 어떻게 해요? 부러지죠. 18초도 어크로킹 할 때 약간 안쪽에 있고, 오서피스 호버에서 직분이 완전 거의 가운데, 호버서피스 한 가운데 있습니다. 딱 척추가 있으면 머리가 이 덩치 딱 한 가운데 딱 안정적으로 서 있는 거죠. 머리가 충분히 커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똑똑해졌고, 아까 알타리나 동물관이 그렸는데 더 이상은 똑똑해지지 못하게 됐어요. 사람이 사람이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도구를 사용한 동물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불을 사용하는 동물은 오로지 사람밖에 없어요. 마다가스카르 갈 때 저희가 세 명이 갔어요. 한 달 후에 온 100만 종 100명이 갔는데 세 명이 갔는데 짐이 많잖아요. 카메라도 있고 많으니까 마다가스카르 힘이 싸고 씁니다. 돈을 주고선 고용을 해요, 몇 명을. 근데 우리 집도 많아 죽겠는데 그 쓰는데 사람이 다 이불 벗다리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웃었어요. 사람들 뭐 하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첫날 밤에 깨달았을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녁 7시가 되니까 우리 다 자야 돼요. 가스가 있는데 가스는 조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명을 한다든지 난방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굶어야 되니까. 다 자요. 6시 반 되니까 저 사람들 이불 쓰고 접니다. 우리는 7시 반까지 누워서 깜깜한 미름 속에서 이런 얘기하다가 잠이 들어요. 12시쯤 돼서 깨요. 그래서 마다가 사람의 이름을, 이불을 자꾸 잘 당겨요.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영화 쓰는 사람 통역이 딱 일어나서 대표적 항의해요. 왜 이불을 당기냐? 춥다, 같이 덥자. 그 사람은 말도 안 된다. 너네들은 눈이 내리는 한국에 살다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우리는 큰일 나. 모두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지 못하고서 일어나 있어요. 일어나 있다가 새벽 3시쯤 되면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근데 계속 일주일도 그런 거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일주일 이상을 저녁 7시에 자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불만 꺼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 3시쯤 되면 여전히 또 동쪽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해 뜨기만 하면 그때 깨달자. 아, 이러다가 태양 숭배 세상이 생겼나 보다. 불을 사용하니까 애들은 추워서 살 수 없던 걸 살게 됐고, 깜깜해 쓰지 못했던 시간을 쓰게 돼요. 제가 대학을 갈 때 남녀공학대학을 했고, 처음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많이 가요. 남자 26명, 여자 26명인데, 말 한마디도 못해요. 서로 말도 못 섞어요.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한 달쯤 지나니까 MT란 걸 가가지고 불 보다 불편하고, 속에 껍질고 꺼 노래 부르고, 친해지고, 반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저게 생기는 거죠. 유대감이 생기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처음으로 불 피워서. 제일 중요한 게 조리입니다. 동물원에 가시면 침팬차고 원숭이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씹어요. 그래야 겨우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 씹어도 우리 체온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에너지를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킬 때 쓰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인구도 늘어나고 깃털 메모도 잡아볼 수 있게 되고 막 그랬죠. 사람이 사람인데 두 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똑바로 선 거였어요. 똑바로 선 내가 커진 거고 두 번째가 불을 사용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다른 생명과 전혀 다른 길을 살아요. 700만 년 전을 따져봅시다. 700만 년 전. 심팬저 갈았던 700만 년 전을 따보면 사람이 돌멩이라도 남기는 건 2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구석기 시대는 200만 년 전에 시작돼요. 처음에 500만 년은 돌멩이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인류도. 우리 저 점에 살고 있습니다. 저 점을 확대해보면 인류가 드디어 그 전까지는 인류가 자연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해에 결정적 끼친 게 바로 기원전 만 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수렵과 채취하는 게 아니라 땅을 바꾸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버리기 시작한 게 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고 청동기가 시작된 거죠. 이 앞에 500만 년은 빼고 500만 년 빼고 200만 년만 따져봐도 인류 역사의 99.5%는 구석기 시대였던 거예요. 알타미나 동물을 그렸던 구석기 시대였잖아요. 수렵과 채취하던 사람들.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지구에 가장 많은 생명체는 개미일 거예요. 개미를 다 모아두면 가로, 세로, 높이 2km의 상자 안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개미를 다 넣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천칭이 있는데 한쪽에는 가로, 세로, 높이 2km의 상자 양쪽에 놓고 그냥 개미를 다 담아요. 여기다 한쪽에 사람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 가로, 세로, 높이 2km 다 넣을 수 있거든요. 무게가 똑같아요. 근데 개미는 약 12,000 종에서 14,000 종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사람은 한 개의 종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 역사상 한 개 종의 생물량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역사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지구의 인구가 35억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인구보다 두 배가 넘어 버렸어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지구에 있는 개미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두 배나 많았죠. 무게가. 지금은 같아진 거예요.
좀만 지나면 사람이 내년부터는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물량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700만 년 1년 축소해보면요. 1월 1일 0시에 청피트와 미국과 갈아섰습니다. 하수는 수력과 채취밖에 없었어요. 그 수력과 채취 언제까지 하냐면 12월 31일 오전 6시까지 합니다. 농사할 지대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들고 산업혁명이 한 거죠. 산업혁명 때부터 인류가 어떤 지구에 등장한 게 1년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 오전 6시까지는 365일 중에 364일까지는 지구의 생명체와 아무런 갈등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루 동안에 지구의 환경을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급기야 마지막 20분 동안에 멸종을 인류사라는 게 돼가지고 지구 생명을 본격적으로 멸종시키기 시작하는데, 아까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올 때의 그 멸종만큼 큰 멸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고생대 중생대 넘어올 때 멸종 못했어요. 일단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흩어져 있던 지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초대륙을 풍계를 만들었고, 시베리아에서 어마어마한 커다란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유럽만큼 크기의 땅에 400km 되는 현무암 쏟아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스들을 뽑아냈어요. 그런 전지적인 사건 없이 한 20분 동안에 인류가 자기 숫자만 늘어나면서 그것보다 만배나 빠른, 그것보다 백배나 빠른, 고생되고 백배나 빠른 멸종을 시키고 있는 거죠. 개멸종, 폐렴계의 개멸종들, 지금 인류사회 고생된 중세 넘어오고서 지금 시스템의 끝을 상어는 4학년 전에 생하는 그 무수히 많은 개멸종을 다 견디고 아직도 살아남았어요. 근데 과연 이 인류사회까지도 걔 넘길 수 있을까?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멸종은 모든 종과 개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살아남습니다. 누군가 살아남아가지고 또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나갈 거예요. 고생대, 중생, 신생대가 아니라 뭐 포스트 신생대 뭐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세요. 자연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했죠. 멸종이 나쁜 게 아니라 멸종을 하면서 새로운 생명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멸종이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게 종과 개체는 사라지는 게 아닌데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사라져요. 대멸종에서.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이제 꼭대기는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세의 대멸종에서 인류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다 멸종이 되고 아마 다 인류 때문에 멸종이 된 다음에도 지구에는 다시 아름다운 생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내가 없는 게. 근데 보통 진화에서 보면 한 개의 생명은 보통 200만 년은 살아요. 200만 년 정도가 한 개 종의 수명이에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요, 지금 불과 몇십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지기에는 뭐 억울해. 좀 인류가 한 150만 년쯤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덜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더 살겠다는 욕심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대멸종이 일어날 때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식물들이 죽는 겁니다. 식물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식물이 죽으면 속도는 인류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지니까 죽어버리고 바다 생물까지 죽어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로에 있는 거죠. 지금 그 고멸종이 시작한 지가 한 100년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100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야 보통 이제 어떤 자기 수명을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태라면 채 만 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생명체 95%는 사라지고 이제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